네,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아, 이번 주는 키움 정권의 키움 리서치 슈퍼위크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슈퍼위크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게임 업종 우리 또 키움 정권의 담당 애널리스트시죠. 김학준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1부 주제 한번 세 가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와 카카오 하반기 이슈는 그리고 5G 등장이 게임 산업의 몰본 변화는 어떤 것일까? 게임 업종 내 탑픽 및 투자 포인트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저기 온라인 게임보다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호흡을 느끼는 이런 게임을 합니다. 그냥 뭐 당구도 치고요, 네. 카드도 치고요. 저는 뭐 아재는 아재죠. 제가 마지막 해본 게임이 저건데 앵그리버던데. 네.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진행을 하는 프로인데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뭐 게임 업종을 갖다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또 게임에 대해서 많이 밝으실 테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반기 인터넷 업종 한번 기상도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전까지 네이버, 카카오. 예, 2018년도, 2019년도 네. 여전히 계속적으로 신사업과 관련된 투자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라인 투자 쪽에 계속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유상증자한 상황에서 그 유상증자에 대한 금액을 바탕으로 현재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2분기 때 이번에 이제 라인페이와 관련된 지급이 이제 있었었죠. 그래서 원래 예산은 3천억 정도 3천억 잡아놨었었는데 그 중에서 약 2천억 좀 안 되게 그렇게 비용을 이제 현재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최근에 잠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네. 쪽에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네이버 쪽에서의 광고 성장성의 둔화는 여전히 이제 계속 인지된 상황에서 예. 네, 여기서 라인 쪽의 성과가 주가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라인 쪽과 관련된 그런 매출 성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더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작용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하반기 쪽에서 라인 부분에서 지표의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성과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지가 좀 중요한 네이버 주가의 향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광고 이번에 이제 신규 광고 성과가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채팅 앱 쪽에서 네. 목록 쪽에 광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에서의 이번 테스트가 이제 2분기 때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까지 나왔는지 여부가 결과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용 확대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을 보고 있어서 네이버보다는 좀 더 카카오의 기상이 조금 더 좋다. 좀 더 맑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준 연구님 말씀하신 저 비용 확대 제한이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인력 쪽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예. 부분들이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비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들이 대부분 다 보시면은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뱅크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 페이와 관련된 네네.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 예. 아직 대리 부분이 좀 더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들이 조금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넥슨 인수 불발 가능성이 오히려 긍정적이라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돈을 써야 될 돈을 부분이 써야 되니까 많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연결 전체로 봤었을 때나 2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번에 대주주 적격 심사가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돈이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추가가 되는 상황에서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연결 전체로는 2조 원이지만은 자회사들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전부 다 끌어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무래도 1조 원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4천억이 나가게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넥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유증에 대한 우려라든가 예. 그동안 아니면은 다른 채권 발행 아니면 다른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들이 쌓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넥슨 인수 불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어느 정도 유동성 쪽에서의 그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주가는 긍정적이다. 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저께 이제 뉴스 나왔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은 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게임의 어떤 그 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게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게임 쪽에서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둔화된 상태입니다. 성장성은 둔화됐다.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이제 매출, 기업체들의 매출을 살펴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더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MMORPG 시절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개인당 게임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글로벌 성장성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약 네. 30%대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대략 한 10% 내외 정도로 성장성이 둔화된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마켓쉐어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해외 쪽에서 중국이 현재 판으로서 막혀있다 보니 어느 정도 성장성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판로가 막혔다? 네, 판호가 이제 아무래도 판호가 막혔기 때문에 판호 이제 발급이 막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판로가 막힌 상황인 거고요. 예.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실적들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들이 점점점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쪽에서의 부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장성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게임 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캘린더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게임주는 보통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무엇이 나오고 어느 시점에 이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를 빠르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방식들이 예. 유효한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와 같은 것들은 그동안의 성장이 크게 나타났었을 때는 굉장히 유효한 법칙이었었는데 최근처럼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서는 그러한 효과들이 생각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캘린더 투자로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한 게임들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투자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고 봤었을 때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듣고 계신 것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게임. 네. 스트리밍 게임. 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네. 두 개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스트리밍 게임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변형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들어보셨죠? 넷플릭스 들어보셨죠? 네. 네, 넷플릭스처럼 게임을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그동안에 다운을 받아서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네, 이제 게임 역시도 다운을 받지 않고 그냥 웹상에서 같이 그냥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게임 뭐 나오면 뭐 CD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네. CD를 사서 그것을 구동하게 되면 설치 파일이 이제 올라오고 네. 있었잖아요. 네. 설치 파일이 해서 PC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서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큼 네트워크 연결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네. 대한 바탕이 5G가 있습니다. 5G. 네, 5G가 이제 되어야지 이게 실제로 모바일에서 좀 더 자유롭게 네. 네트워킹이 되면서 게임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5G가 이제부터 보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2-3년 뒤에는 스트리밍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패러다임의 선두주자에 있는 업체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게임 쪽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전철에서 버스에서 전부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건 전부 스트리밍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현재는 다 클라이언트 게임입니다. 클라이언트. 네. 그러니까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PC, 그 모바일 쪽에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한 상황에서 네. 핸드폰에서 구동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은 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서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게임 업종이라 그러면은 뭐 넷마블 또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퍼러비스가 있죠. 그리고 글로벌리 경쟁 업체라면요. 글로벌리 경쟁 업체는 이제 EA라든가 아니면은 블리자드. 예. 네. 아니면 이제 일본 쪽에서는 닌텐도 아니면은 반다이 남코. 예.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이제 예.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예. 네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텐센트, 중국 쪽에 텐센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주가 흐름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약간 파란색 그림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반다이남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다이남코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다이남코의 그런 IP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2018년 이전까지의 그런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게임주의 성장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PER인가요? 아니요.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수익률? 네. 주가 수익률. 아, 수익률. 네.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좋은 성과들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성과가 매출들이 둔화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전에 그와 같이 실제로 주가들이 지금 현재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횡보세들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국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게임이 뭐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게임에 대한 투자는 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떤 업체들이 이제 맞냐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방식이 좀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아까 그 차트에서 연구님. 네. 우리 기업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화면상. 네. 우리 저 NC 소프트나 넥슨 같은 게 아까 그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띄워 주신다면은 네. 좀 전에 그 예. 주가 수익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예, 나왔네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넷마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홍색 차트,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있는 요 약간 하늘색 부분에 있는 차트가 NC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중에서도 NC소프트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리니지 M을 바탕으로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경우 제일 낮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게임 업종의 이슈나 어떤 뭐 투자 전략을 갖다가 한꺼번에 뭐 한번 묶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목해야 될 주요 신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장 저희가 말씀드릴 때 넷마블의 죄송합니다. 네. 엔시소프트의 리니지 2M 있고요. 넷마블이 이번에 이제 BTS 월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오늘, 네. 오늘 뭐 네, 내일 출시된다고. 내일 출시가 되고 네, 오늘 사전으로 네. 이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검은 사막 M의 북미 유럽 진출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거의 4분기 시점이기 때문에 예.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빠른 것들이 이제 넷마블의 BTS 월드 그 다음에 NC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트레이딩 캘린더 투자 방식에서는 출시 시점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최근에 오늘 주가가 넷마블 주가 빠지는 것은 이제 BTS 월드가 이제 예. 출시가 내일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약간 줄이는 방식 왜냐하면은 BTS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예상했었던 게임과는 전혀 다른 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인기인의 IP를 쓰는 첫 번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더 팬덤형을 팬덤을 통한 거기에 이제 BM 모델이 이제 현재 장착된 상황이거든요. 예, 아미들의 그런 팬덤 형상을 위한 BM들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까지 매출 발생될지는 솔직히 약간은 퀘스천 마크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네, MMORPG라든가 RPG라든가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사실 이번에 BTS 월드라는 것은 아미들이 솔직히 돈을 얼마만큼까지 쓸지 이에 대해서 이게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죠. 또 아, 더불어서 남자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기 어려울 게임이기 때문에 글쎄 저도 얼핏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몇 번 하면 재미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만큼까지 이제 구입을 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통할 수 있다 하는 그 기대감은 그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게 정말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아니면 정말 작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현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현재 이제 줄이는 작업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개의 대제라는 게임을 통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면 BTS 월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두 게임 모두 이익률이 떨어지는 게임입니다. BTS 월드는 퍼블리싱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이 만든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7개의 대제 같은 경우는 IP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둘 다 이익률이 낮은 게임이어서 넷마블의 이익 개선 쪽에는 하반기 쪽에 나올 수 있는 세븐나이츠라든가 그런 자체 게임을 활용했었을 때 성과들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픽으로는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업체는 두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두 업체 모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멀티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 디바이스, 콘솔, PC, 모바일 세 개를 다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업체 모두 IP를 전 지역에 퍼블리싱한 경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 차이 때문에 향후에 스트리밍 게임이 발생했었을 때는 국가별로 어느 지역에 먼저 선출시하고 그런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지게 되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넷플릭스 보셨을 때처럼 예, 예. 넷플릭스에서도 똑같이 한 지역에서의 영상들이 다른 지역에 동시에 서비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나중에 스트리밍 게임이 발전한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NC소프트와 퍼블리스가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두 업체가 이제 탑픽과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인터넷 쪽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좋게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NC소프트와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전략을 짜신 다음에 퍼블리스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조정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주가 안정화가 됐었을 때 펄비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선주로 이제 될 수가 있다. 특히 펄비스는 2020년도가 기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 말로가 진입할수록 좀 더 매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이렇게 오늘 이 그 게임 업종을 그 소개해 주신다 해서 조금 이렇게 저도 차트 좀 들여다보고 왔는데 왜 그 한참 때들 보다는 왜 다들 밑에 와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2017년도까지는 성장률이 30% 성장률. 네. 30%씩 네. 나왔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10% 내외로 현재 2018년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솔직히 그 업체의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걸 뛰어넘을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반다이 남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국내 업체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못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흐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김학준 연구원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다들 이렇게 중앙은행들 금리나 완화 통화정책 이 기대감으로 잘 가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처지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시장이 한번 힘을 받는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대표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 아니고 굳이 인터넷 게임 이쪽에서 승부를 걸어도 어떤 이른바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만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네네. 월등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냐. 네. 이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나을 수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죠. 약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업종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은 반도체나 이렇게 대표 업종보다는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낮을 수밖에 보는,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인터넷과 게임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성장하는 네네. 상황이다. 성장이 이제 침체된 것이지 성장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네. 한참 그때 성장률 30% 할 때 이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수 대비해서 계속 따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탑픽 부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네 엔시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1부에서는 우리 김정근 김학준 연구원님 모셔서 인터넷 산업 그리고 게임 업종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